야, 이건 문어. 야. 어디 간만에 이거 하잖아? 반찬? 어. 간만에 반찬 하잖아. 간만에 반찬 하니까. 이야. 백화점 행사를 또 그렇게 가열차게 끝내고. 근데 나 왜 오라 그랬어? 먹어보라고, 뭘 먹어보라고 시식하라 그랬던 거 아니야, 사실은? 문어. 문어. 소고기 장조림. 어제 소고기를 하루 종일 볶아놓고 왜 세 번을 삶아서 피 뽑느라고. 박삼차채. 꽈리 어떻게 북한에 꽈리 고추가 이때 넘네. 넌 나는 못 먹어본 거거든. 그러니까. 이거 완전 북한식으로 했구나. 어. 겁나 맛있다. 딱 간장 가지고만 아무것도 안 넣었어. 맛있다. 근데 청양고추 넣으면 너무 맵고 그럴까봐. 왜? 너무 맛있다. 밥 많이 먹어. 한 가마 했으니까. 우리는 항상 밥을 많이 먹는 거밖에는 적이 없구나. 그렇지. 많이 먹어야 돼. 그리고 두부국 끓일 거야. 감자 넣고. 알았어. 뭘 원래 이러려고 온 건 아닌데. 이러려고 온 건 아닌데 감 앉아 있더니 뭐. 그러니까 말이야. 한 다음에 뭐 이러려고 온 건 아닌데 감 좀 나와서 하지. 아니야. 내가 나보다 언니가 더 잘하잖아. 난 못해. 이거는 뭐야? 감자? 감자가 딱 그런 거 같네. 감자 두부를 한다. 국 애들이 쓰니까. 우리 애들이 언니 애들이야. 어른 먹는 거 다 먹고 언니. 아니 이제 토마토와 토마토 삶아서 토마토를 삶는 이유는 껍데기를 벗겨버리려고. 그래야지 나는 언니 토마토를 다 그냥 먹어버리잖아. 근데 아니 그냥 저거 버리잖아. 목에 걸리면 언니 이거 먹어 놓은 거야. 무에다가 무 생채 만들어 거지. 다 바뀌어주고 끝내준다. 오늘 같은 날은 먹고 죽는. 아니 언니 언니 왜 이렇게 못하는 게 없어 다들. 근데 왜 이렇게 우리 다 혼자 살아? 혼자서 나왔어요. 젠장. 좀 몰라야지 좀 초보 되는데. 자 문어 반찬 내가 시식을 해. 언니 내 입이 무슨 뭐 테스트기도 아니고. 테스트기야. 맛이 없는 거는 제때 뭐를 더 넣어야 된다 하면 얘기를 해야지. 아니야. 맞아. 근데 내 입에 맛있는 건 다 맛있는 거 언니. 야, 끝내준다 이거. 술 한잔 먹고 한 술 한잔. 술은 무슨 술이야. 애들이 있는데 안 돼. 애들들이 가시면 술 먹는. 우리 언니가 술을 안 마셔요 참고로. 절대 안 됩니다. 애들 있을 때는. 아기들한테는 아주 우아하고 현명한 엄마로 보인다. 그냥 그러면서 이게 이래. 야 끝내준다. 우리 언니가 지금 안녕하세요. 안에 요리하니까 곰도 좀 일로 와. 이야 언니 이거 너무 멋있잖아. 아니 껍데기를 벗겨야 돼. 언니 너무 멋있어 일단. 껍데기를 벗겨야 되니까. 그래 강아지가 너 잡아먹고. 강아지 타고 날라가자. 비키세요. 아, 비키가 뜨. 이거 봐봐. 이렇게 아, 강아지 놓고. 내 손이 뜨겁네. 아, 토마토 껍질을 벗기는 게 아니야. 아, 손을 짓고 그렇게. 아, 그래도 뜨거운 걸 어쩌겠어. 아, 씨, 빨리 벗겨.
이재림 대표 손은 그냥 화장품도 만들고. 자, 물 틀어주세요, 찬물. 아, 네네네. 요리도 잘하고. 이 전분을 좀 빼야지. 이렇게 전분을 빼서. 날칩니다, 애들이. 우아한 말을 쓰라고 했는데 전혀 우아한 말을 쓸 수가 없어. 요거를 토마토를 볶아야 돼요. 네. 엄마 이거 봐요. 보자. 어느 거? 아, 이쁘다고? 응, 잘했어. 아주 그냥 아주 신났다, 너희들. 힘이 아주 좋나. 그래. 오늘은 밑에 집에서, 아, 저 집에 손님이 왔나 보다 하겠다. 자, 기름이에요, 이거는. 좀 불러서 먹어도 돼요. 토마토에서 간이 좀 재밌어야지 먹을 때 맛. 대박이십니다, 대박. 감미국에서 물이 좀 짜봤으니까. 이거 오래? 물이 좀 짜박짜박 해야 맛있는데. 아, 물이 짜박짜박 하시니까. 근데 토마토가 좀 익어야지. 시큼하다. 난 북한에 있을 때 이거 토마토를 이렇게 해 먹는다는 걸 몰랐잖아, 아예. 그니까. 아니. 그냥 생거로 먹어야 돼. 문제는 언니, 호박에다가 해 먹어도 맛있고, 오이에다가도 해 먹어도 맛있다는 거야. 조금만 기다리시면, 토마토 육즙이 나올 것 같아. 음식자리에서... 음식은 언제부터 배운 겁니까? 왜요? 엄마가 일부 면이 있어서 어깨도 멀어지고. 근데 이렇게 잘해줘서 매끼 밥을 좀 따끔한 밥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. 누가 나를 안 데려가네. 누가 나를 안 데려가네. 내 손에서 밥을 얻어먹기 싫었나봐. 내 손에서 밥을 얻어먹기 싫었나봐. 자, 이렇게 해서 늙은 다음에 오면 그거는 안 받아줘. 늙은 다음에 오면 안 받아줘. 아, 세상에. 이건 보기만 해도 아주 그림이. 세상에, 너무 이쁘다. 내 손에서 밥 얻어먹기 싫다. 말이 된다고. 제발 얻어먹으러 오지 마라. 아, 그때 젊어서 와서 좀 같이 먹으면 어떻게 살면서 그래야 뭐 그때 줄 맛이 나지? 해주지. 늙은 다음에 와서 밥 해달라고 후대가 무슨. 안 갈려. 오래 못 가면 안 간다. 오래 못 가면 안 간다. 자. 자, 다 됐습니다. 도전을 하세요. 여기다 도전하라 그래야지, 언니. 도전? 마음에 좀 단단히 하고 하면 됩니다. 딴 거 없어. 뭐라고 말하면, 잘 얘기하시네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. 맞아, 맞아. 좀 싸울 일이 없어.
그녀의 꿈을 응원하면서 그것도 함께 응원해 줄 수 있다 하게 되면 그거고 잘못 그냥 걸려서 걸을 거야 차라리. 근데 왜 자꾸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찍으십니까? 이 아줌마는 진짜 막 불편해 죽겠네. 아 그래요? 죄송합니다. 왜 또 아줌마래요? 아니 애엄마가 그만 아줌마지. 아이 주머니. 아이 주머니야? 말이 된다. 이야 이 비주얼 보여지 보시죠. 자, 자 이게 맛이 없을 탓이 있냐 이게? 응? 자 굴인데 이거 끝내주게 마셔. 굴 장조림. 아니 언니 이게 진짜 맛있어. 먹었어 이거? 어떻습니까? 응? 그치? 하나 먹다 죽어 와서 또 먹어도 몰라. 그래야 돼. 둘 먹다 하나 죽어도 몰라. 아니 대표님 요리사가 이렇게 말하면 알죠? 응? 아 영 대표님 요리사였구나. 그렇지. 야 요리사 앞에서 내가 까불었네 오늘. 아, 아니야. 아, 이 집에 가서 또 부려 먹어야 돼 또. 회동사전이야. 우리 잘하니까. 응? 응? 아유 그럼. 자 요리하는 사람이 그거 없는 거를 왜다 붙이면 이 난리였던? 그것도 없다 그래. 근데 언니 그때 많았대 전화. 근데 왜 이렇게 조금이 보이죠 갑자기? 아니 그릇이 갑자기 없어진 것 같아가지고. 아 저 위에 있나 다? 야 그렇구나. 여기 있고. 여기 있고. 자, 저기다가 해먹으면. 반찬가 있고. 반찬가. 자, 여기 있고. 요 밑에 있고. 근데 여기 거는 꺼내서 쓰질 않으니까 그냥. 어? 그래도 난 꺼낼 때는 그릇 쪼고 하는 게. 그니까. 조금만 참았어요. 자, 우리 그냥 이쯤에서. 아니, 새우를 빨리 찾아야 찌잖아. 아, 새우 찌지 마. 무슨 새우야. 이것만 먹자, 이것만. 우리 오늘 밥 먹으러 온 건 아닌데 사실 밥을 먹고 가야 되겠네요. 아이고 잘한다. 먹어봐도.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. 우리 허 대표님 시집 보내야 되겠다. 도전하세요!